6318 명 방이 꽉 차가서 2번, 3번 방까지 들어오셨습니다. 안 들어오시면 엄청난 손해 보신 겁니다. 그 다음에 1인당 최고 인원은 몇 명이냐면 제 카톡 친구가 9600, 9700명 정도인데 왜 이렇게 카톡 친구가 많냐? 이게 카톡 친구가 많으면 애들 진로지도 끝이야. 애가 어떤 분야에 정보를 필요로 하죠? 아무개야, 너 동투배 있다. 바로 연결시켜줄 거래.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. 그래? 기다려, 나와. 운동을 너무 사랑해. 뭐 사회체육이나 체육하고 싶어. 바로 연결시켜줘. 그냥 방을 열어줘. 그래서 날로 먹는 생활지도, 진로지도 그냥 한 방에 해결됩니다. 제가 보컬이 되고 싶어? 애가 가수가 되겠다면 또 어떻게 하실 거야? 가수 양성하는 애가 있어, 또. 걔한테 뭐 들려주면, 괜찮다, 야. 그 길로 나가도 되겠다. 그래서, 그렇게 됩니다. 선생님들도 좀, 이제 프로스럽게 하시려면, 졸업생들, 제자애들 다 이렇게 해서 딱 묶어놓으세요. 사고치, 특히 사고치고 학업 중단하려는 애들, 이런 애들, 이게 직방이 들어가는 거죠. 페이스북도 ICTSONG, 이게 제 페이스북입니다. 저는 페이스북을, 담배 페이스북을 칠판으로 써요. 그래서 지금 제 친구가 3,500명 정도인데, 칠판으로 활용하실 선생님만 친구 추가해주세요. 애들하고 실제로 왕성하게 칠판을 활용하고